오늘의 경제 핫 이슈를 키워드로 풀어봅니다. 키워드 경제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카톡 증권, 카톡은 모바일 메신저인데 이게 무슨 뜻인지 좋은 거예요? 네, 정확한 명칭은 아마도 카카오페이 증권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약간 복잡하기는 한데 우리가 카카오라는 뭐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IT 기업이 있고요. 예, 예. 그 카카오 밑에 카카오페이라는 이 핀테크 기업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 카카오페이가 지난 2018년 10월에 시중에 있는 바로 투자 증권이라는 증권사를 인수했었어요. 아, 예, 예. 근데 증권업이라는 것이 아무나 못하고 네. 그 과연 누가 할 만하냐라는 그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네, 네. 뭐 재무구조는 어떻게 되느냐, 이 회사가 사회적인 신뢰도는 있느냐. 네, 네. 근데 바로 어제 금융위원회가 카카오페이는 괜찮다. 네. 대주주가 적격성 심사를 통과를 하면서 이제 비로소 카카오페이가 증권업에 진출을 하게 됐고요. 네. 이런 차원이라면 기존에 우리가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카카오를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갔었잖아요. 그렇죠. 카카오페이가 거쳐서 카카오페이가 간 것처럼 이제 이 카카오페이 증권사 역시도 기존의 카톡 가입자가 몇 번의 버튼 누르고 네. 동의하면 바로 뭐 증권 매매를 할 수가 있게 되니까 일명 카톡 증권, 뭐 카톡으로 증권한다 이런 이제 헤드라인이 뽑히게 된 겁니다. 네. 사실 우리 뭐 모바일 메신저로 많이 뭐 대명사가 되기도 했는데 뭐 편리해졌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편리해졌고 편의성이 돋보인다 봤는데 뭐 조금 뒤에 또 말씀하시겠지만 기존 증권사들의 이 모바일 플랫폼, 즉 모바일 매매도 편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아마도 이번에 이 카카오페이 증권, 이 카카오의 카카오페이의 증권업 진출은 뭐 이런 측면이 있겠죠. 지금 막 수능 마치고 대학교 1학년 올라가려는 친구가 나 주식 하고 싶어. 네. 아마도 이런 친구들은 카카오 가입했을 테니까 다른 시중 증권사의 뭐 매매보다는 이 카톡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뭐 좀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유인을 할 수 있다면 네. 다른 증권사들 좀 비상 걸린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반반이에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그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와 이번에 카카오페이 증권이 조금 다른데요. 네네. 카카오뱅크는 이제 대출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지는 예금 금리를 통해 가지고 고객을 확 끌어당길 수가 있잖아요. 예, 예. 예금 금리를 좀 더 높여준다든가 싼 대출 금리를 준다든가. 그런데 이 증권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 모바일이라든가 온라인 증권사들과 차별성이 무엇일까에 조금 의구심이 있습니다. 네네.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가입의 편의성은 있겠지만 매매에 있어서 기존의 모바일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예. 또 하나가 이 증권업에서 수익을 올리려는 게 실은 이 매매 수수료는 거의 공짜입니다. 네네. 그럼 어디서 돈을 벌어야 되느냐? 뭐 펀드를 많이 판다든가 네네. 파생상품을 팔아가지고 수수료를 올린다든가 예. 그리고 요즘 증권사들은 이 자산가들의 이 고객 서비스, 자산 관리를 해주면서 수수료를 받고요. 네네. 아니면 투자 은행 업무라고 해서 뭐 기업을 상장시킨다든가 M&A를 하면서 수수료를 받는다든가 이게 주소득원인데 네네. 과연 지금 진출한 카카오페이 증권사가 이런 업무를 빠르게 수행할 수가 있을까? 네. 그렇다면 이 수익을 올리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기존 증권사도 긴장은 하고 있지만 네. 뭐 자신 있다 이런 것도 함께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뭐 모바일 메신저로 저는 주로 사용을 했는데 네. 요즘 보면 뭐 쇼핑도 하고 뭐 얘기하신 것처럼 은행업에도 진출했고 이제 증권업 너무 문어발 시간인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이제 또 뭐 손해 보험업계에도 진출한다라고 하고 예, 예. 근데 이것이 이제 일명 플랫폼 비즈니스의 뭐 장단점에 대한 문제 논란이기도 한데요. 네. 이게 기존 카카오뿐만이 아니라 요즘 한참 많았던 승차 공유에 네, 네. 뭐 우버 서비스도 그렇고요. 그렇죠, 예. 다들 이게 무슨 거냐 하나의 플랫폼을 장악을 하고요. 네. 거기에서 충성도 높은 고객을 확보하면 그 가입을 통해 가지고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네. 주식도 여기서에 장도 시장도 여기서 봐 차 부르는 것도 여기서 하고요. 그다음 뭐 배달 음식도 여기서 시키고 네. 이게 소위 말하는 플랫폼 비즈니스인데 독과점 논란 나중에는 그들의 횡포로 나갈 수 있는 독점력이 네. 강해지면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 볼 대목입니다. 네, 이렇게 뭐 확장해가는 카카오라는 데가 뭐 어떤 역할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